대상역의 미드피오라 보신 적 있나요? 정말 너무너무 흔치 않은 챔프가 등장했습니다. 과연 로리신은 피오라마저 잘할지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? 선푸시로 빠르게 합류해서 4분 만에 킬까지 먹어줍니다. 야무지게 찔러주는 페오라. 부드럽게 갱 회피해주기. 킬스러 닿는 대상이요. 카타가 돌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상남자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착취 셔틀 마오카이.
이걸 마오카이다? 전장의 대신 우직하게 타오미는 페이커 파란 팀의 우직한 탑 그 자체네요. 바론 치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대상이요. 이번에는 바로 스티라는 자크.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리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리했습니다.